어제 정말 쉽다고 생각하는 곡을 강제 영상 찍어서 올렸어요. 요거만 준 줄 알면 요거만 치고 있으면 노래 끝나있는 그런 컨셉의 영상이었는데 거기 댓글에 요거보다 좀 더 쉬운 곡은 없을까요? 라는 댓글을 보고 바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맛부터 보여드리고요. 오프닝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셋, 넷. 구라예요. 이거 강자 영상 찍으려면 영상 길이 3시간 나옵니다. 바로 더 쉬운 거 강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살라말로 오늘도 기타 강자 영상입니다. 오늘 강자 드릴 곡은요. 우리 민기뉴님의 나의 모든 이들에게 라는 노래 강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게 칠 수 있고요. 기타 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다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치시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F4 캐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 나와있고요. 역시 이렇게 슝 코드표도 드리니까요. 코드표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잡아주실 건데요. 여기 코드 이름 써있고요. 옆에 가로치고 있는 거 뭐예요?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이거는 바로 로또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로또 사세요. 죄송합니다. 9라고요. 오른손 치는 줄 번호입니다. 그래서 5, 4, 3, 2번 줄 치시는 겁니다. 그쵸? 다음 코드는요. 2 마이너입니다. 두 개만 올라가시고 1번 소가 떼시면 됩니다. 6, 4, 3, 2. 그렇죠. 다음 코드는 요렇게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발효 코드 못 잡는단 말이에요. 요 타시는 분들도요. 엄지를 좀 사용해가지고 요렇게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요렇게 잡으시면 땡큐고요. 요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코드표는 요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줄은 안 잡는 거예요. 왜? 안 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지로도 이렇게 해서 못 잡겠다. 나는 손이 되게 작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렇게 잡으실게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6, 4, 3, 2. 그리고 요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4, 3, 2 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코드는 C코드입니다. 얘는 5, 3, 2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오른손 주법은요, 2개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런 느낌이에요. 셋, 넷. 요렇게 치는 주법이다. 궁짝. 궁짝 궁짜작 궁짝 네 박자 요런 주법이 있고요. 두 번째 주법은 피크를 사용하는 주법이어서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주법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코드표 보시고 오른손 치는 줄 번호만 하시면 되고 5번 줄 그 다음에 4, 3, 2번 줄 치시고 왼손으로 힘을 푸시면서 모른손도 적당히 막아주셔가지고 두 손가락에 콜라보레이션으로 소리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둥짝 막아주시게. 이해하셨죠? 이 말 똑같아요. 6, 4, 3, 2.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적당히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F도 또 동일합니다. 6, 4, 3, 2.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왼손의 힘만 풀면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당히 막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C코드 동일합니다. 5, 3, 2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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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를 쉽게 잡아볼게요.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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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코드 잡는 거는 금방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치는 줄번호만 파악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 소리를 가다가 막을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영어로 뭐야?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셔가지고 하는 게 경우의 수 1번 주법입니다. 정말 쉽죠? 두 번째 주법은 피크를 이용하는데 스트로크가 되게 간단해요.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업할 때 코드를 왼손에 놓으셔야 돼요. 왜? 다음 코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코드 체인지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해서 제가 뭐 스트로크 표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운, 다운, 업. 이건데 이 업 할 때 왼손에 놓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운, 다운. 그죠? 놨죠? 그 다음에 E 마이너. 그 다음에 F. C. 여기서 이렇게 놓으셔야지 다음 코드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넷. 어렵게 잡아볼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손은 다운 다운업밖에 없는데 왼손은 어떻게 적절히 놓으면서 다음 후드로 바꾸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간단하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A minor, E minor, F major 7 그리고 C 코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빨리 바꾸시는 거 연습하신 다음에요, 오른손 치는 줄번호, 경수 1번은요 오른손 치는 줄번호랑 소리 하나가 막는 거, 막으시는 거, 왼손과 오른손 적당하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막으셔가지고 1번 주법 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법은 피크를 갑자기 이렇게 쏙 잡으셔가지고 다운 다운 업 하는데 업 할 때 왼손을 놓으셔가지고 다음 코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왼손 당연히 빨리빨리 바꾸셔야겠죠. 요렇게 하시면 1번 주법, 2번 주법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주법과 2번 주법을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마스터 하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1번 주법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F 하다가 C에서 한번 딴 이렇게 치는 거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한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노래 들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래 들고 가겠습니다. E 마이너 F 어렵게 잡을게요. 이번엔 이번 F 쉽게, 그쵸? 여러분들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예, 저는 계속 어렵게 잡을게요. 그쵸? 1번 주법만 계속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딱딱 안 크고 치면 어떻게 될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민규님 같아요. 네. 가사가 좋아. 그죠?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발에 코드 못한다 말이야 타시는 분들은 어려우시겠죠? 그럼 쉽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왔죠? 방금 아까 말한 데가 여기입니다. 한번 나온다고 한 거. 자, 여기 말고는 안 들은 것 같은데 한 1분 7초? 그쯤 나온 것 같아요. 자, 자, 자. 스트로크 언제 나오지? F C 그쵸? 그래서 코드가 어렵지 않아요. F도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그죠? 편하게 잡으시되 얘네들 막아주는 거, 이 포인트만 잘 하시고 코드도 빨리빨리 바꾸는 거. 제가 코드 빨리 바꿀 때 어떻게 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왼손만 하시면 됩니다. 왼손만. 그쵸? 스트로크다? 그쵸? 스트로크죠? 자, 왼손 놓는 포인트 잡아요. 마지막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치시면 우리 민규님의 나의 모든 이들에게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는 해드렸지만 1번 주법과 2번 주법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시고요. 노래는 0.75배속 틀고 연습하셔도 되니까요. 처음부터 빠르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신 다음에 나 잘한다 싶을 때 빠르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면서